자,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39세에 희망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레노라는 엘모 기업, 대기업이죠. LG에 근무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나이죠. 39살에 이제 희망 퇴직을 했는데, 사실 퇴직할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 내가 당장 내일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짬이 차고 레벨이 오르다 보면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뭐 진급도 안 되고, 뭐 누르고, 막 정치질 하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었지, 커플을 당장 내일 써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물량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원들을 자꾸 퇴사하고 뭐 나가고 뭐 부서 정리되고 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못 버티다가 이제 선배들 막 나가고 뭐 몇몇 분들은 뭐 비리 이런 게또뭐 이슈화 돼갖고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괜찮다가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가야지. 근데 막상 나가려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나이도 이제 39살인데 뭐 지금 나가면 뭔들 못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때는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더 있으면 그래도 회사가 막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잘돼 있다 보니까 금방 자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몇 년을 더 있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아 나갈 준비를 하자. 이럴 거면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하게 떨지만 말고 나갈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책을 무조건 막막하더라고요. 기술 배울 건지 자격증을 딸 건지. 근데 그것도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밖에서 취직 안 된다는 소리 들리니까, 안에는 뭐 지옥인데 밖에 나오면 뭐 전쟁터다 이런 선배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투자는 제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회사 입사 초창기 때부터 우리 사주를 받아서 제가 투자라는 걸좀 시작을 했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월급쟁이로는 절대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도 이제 제가 접하게 되고 하면서 아,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뭐 직업을 좋은 걸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계속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실제로 이제 우려하던 일이 터졌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딱 받는 거예요. 희망퇴직. 아, 어떡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만둘 때 자존심에 말로는 뭐 원래부터 나가려고 준비했다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막상 닥치니까 겁나잖아요. 솔직히 남잔데 또 더군다나. 그래서 고민을 며칠 하다가 희망퇴직 설명회 자리가 있을 때 설명회 하는 날 제가 바로 손들고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 뒤로. 저 새끼 뭐지? 나가려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웅성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손딱 들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두려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몇년더 있는다고 한들 돈이야 벌겠죠, 돈이야. 근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뭐 정치질하는 거에 놀아나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회사가 기울고 하면서 일할 마음이 좀안 생기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은 후배들을 대로 저한테 이제 불만을 가질 거고, 저 새끼 뭐 출근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맨날 책만 보네, 이런 소리도 제가 들리고 하니까 저도 회사에 미련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 30대 때는, 뭐, 나름, 진짜 회사에서 주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아봤거든요. CEO 포상부터 뭐, 위원장 포상까지 다 받아봤는데, 뭐, 남경에 셋업 멤버로 가서 고생도 해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 그죠? 뭐, 부회장님하고 면담도 해보고, 단독, 독대도 해보고, 분량 때문에. 저 때는 그게 막, 자랑했어. 내가 부회장님하고 막. 근데, 무지렁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왜냐면, 그게 내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내 거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30대 중후반 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뭐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거고, 내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나는 그냥 다시 일반인이구나. 내가 뭐, 대기업 다닌다고 껍적껍적 거려봐야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회사가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 눈을 좀팍뜬 거죠. 그래서 책도 보고 돈도 조금 빡치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성공할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성공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 4년 동안 책도
무척 많이 읽었고요. 종잣돈을 미친듯이 모았어요. 종잣돈. 왜냐면 항상 나가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까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뭐 투자 자문사 이런 걸 좀 해볼래 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마침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투자 쪽에 있으니까 아 너무 잘 됐다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회사에 이제 희망퇴직을 신청해 놓고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희망퇴직이 정리되고 이런 데까지.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 이제 뭐 몇십 개월치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한 번도 안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 받고 정리해서 이제 좀 목돈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조금 까불러 볼 만한 그런 이제 미천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투자 쪽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좋아서 이제 제가 세종시로 또 이사를 가게 되죠. 제가 원래는 구미에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한 2년 정도 일단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 다 똑같아요. 뭐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으쌰으쌰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싸우는 것도 있지만, 네, 오히려 잘 돼도 다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쪽에서 욕심을 내버려요. 욕심을. 원래 안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뭐 그렇더라고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워낙 친한 지인이라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고 적게 벌어도 문제구나. 거기서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또 내 거 아닌 일에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용만 당하는구나.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사업을,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을 뽑은 거죠. 직원. 어, 너 왜 이만큼 일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프리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문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분 입장에서는 너 왜 출근 안 해? 매일매일 출퇴근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빠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거 안 하려고 퇴직을 하고 나온 건데, 연봉, 그 많은 연봉을 받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건데, 그분 역시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보니까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 직장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뻥쳤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린데, 제가 그만둬야죠. 39세에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도 이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수가 됐죠. 백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가, 진짜 농사야, 진짜 농사. 농부. 네, 농부입니다, 제 업이. 그리고 농부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투자 관련된 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9세에 은퇴를 하고 이런저런 솔직히 불안이나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좀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 친구, 제 친형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 남자가 40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직장에서 나가야 되고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이 하는 건 나는 조금 일찍 했을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조금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일찍 겪었고 길을 좀 빨리 찾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맨날 그래요.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라,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너무 무리하게 막 두 배, 세 배, 네 배짜리 막 찾아다니고 비트코인 하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비트코인 저도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무리하게 하니까 TV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슈퍼개미만 나와요. 50억.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바라는 게 진짜 그런 거예요. 막 한 방에 막 100배 튀겨갖고 슈퍼개미가 되는 거? 그런 걸 바라면 저랑은 안 맞죠. 근데 저는 생활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고 모아서 이제 뭐 억대 자산을 모으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모아가면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니즈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종목이나 뭐 슈퍼개미, 뭐 어떤 테마, 뭐 산업, 거대한 뭐 텐베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만 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슈퍼개미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못하고 사라져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근데 그런 투자 상황에서 밑에서 정말 꾸준하게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오래 살아남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거든요. 빵이 크게 됐다가 갑자기 또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보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방송에서 소재로 잘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원론적인 얘기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안 듣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번에 이제 39세 희망퇴직을 하고 힘든 과정도 겪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때문에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돈을 제가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강의 소득 이런 것들 빼고 제가 실제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모은 돈 갖고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불려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뭐 퍼센테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불려가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거기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해서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성장하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인사 정도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 마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할 거예요. 오픈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저랑 같이 저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PC앞에서 막 붙어갖고 막 이게 몇 퍼센트니 뭐 가니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레버러지 미국에 있는 레버러지 3배짜리도 투자를 하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부터는 또 강의도 다닙니다. 돈에 관한 강의를 여기 여주시 그래서 주관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고민하면서 젊은 친구들 20, 30대, 40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되게 내가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직을 고민하시거나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어떤 나와서 어떤 거를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당장 좀 밥 먹고 살 거 부자가 뭐 당장 부자가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당장 밥 먹고 살 거 좀 어떻게 해결할 거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지금 이 유튜브 외에 다른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고요. 구독자 한 6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강의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 관리인이라고 해서 건축 관련된 일을 또 시작을 해요. 이번 연도부터. 그리고 이제 저희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큰 320평 농사도 짓고 있고요. 유기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퇴직하면 너무 막연하고 두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퇴직하는 데까지의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노동하지 않고 벌 수 있는 돈의 어떤 시스템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 뭐 50, 60대 은퇴했을 때 조금 해외 간다 맨날 골프 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 그래도 끼니 걱정 그리고 이번에 난방비 많이 올랐잖아요. 난방비 걱정 정도는 안 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일단 어느 정도 이뤄놓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같이 풀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작은 돈이지만 같이 모아가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에서 좀 횡설수설했고요. 앞으로 좀 좋은 인연 많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